계속해서 결과와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은 어찌어떤 이라 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사용하다 알죠? 발음하기 쉬운 easy to pronunciate 하면 되겠죠. easy to pronunciate 발음하기 쉬운 그렇죠? 맞습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hard to use 하면 되겠죠. difficult to use. 그래서 어찌어떤 만드는 게 형용사 수식이라고 했고요. 이건 감정의 원인 할 때도 봤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he grew up and he was a doctor를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only to do인데요. only to do는 결국 뭐 했을 뿐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교했었냐면요,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거 같은 경우에는 he grew up and he was a doctor. and죠, and. 근데 only to는 뭐다? but이라 했습니다, but. 그래서 I tried again and again, but I only failed.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 용법인데, but이 들어가는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only to를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해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folk dance is not hard. 일단 뭐라고 얘기한가? folk dance is not hard. 저는 어렵지가 않다. 그럼 뒤에 붙일 말은? to learn. 그러면 뭐 하기에? 배우기에. folk dance는 not hard to learn. 배우기에 어렵지 않다. 됐습니까? not hard. not hard.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easy to learn. easy to learn 하면 어찌어떤 배우기 쉬운. 배우기 어렵지 않은.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이게 어찌죠. 배우기에 어렵지 않은. 그래서 hard가 어려운. easy로 바꿔도 뭐. easy로 바꿔 설명하면 좀더 낫겠네요. 얘가 쉬운이라는 무슨 시예요? 쉬운이라는 어떤 시죠? 그래서 어찌 어떤. 됐습니까? 배우기 쉬운. 그 다음 계속해서 he grew up 뭐 너무 뻔하네요.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승빈이 한번 해볼까? 응. 얘는 그러면 해석 안 해도 돼. 그래, 그는 자라서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고 위에는 어찌 어떤을 만드는 이 어찌의 역할하는 무슨 용법? 부사용법.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 버전이 가능하죠? 그쵸?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선생님이 1번하고 3번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 2번도 사실은 뭐 다른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지민 무겁지 않다. 뭐 하기에? 옮기기에. 자, not heavy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light죠. light의 뜻은 가벼운. 이 상자는 어찌 어떻다? 옮기기에 가볍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 상자, 무브하기에 라이트한 상자. 그래서 요 부분이 to move가 어찌고요, 라이트가 어떤이니까 지금 뭐 만들고 있는 무슨 용법,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죠.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는 지민아 무슨 뜻일 것 같아? 응. 찾기 위해서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잠에서 깼던 뭡니까?
의도로 나타낸 무슨 용법이다? 분사용법이죠. 됐습니까? 깨어났긴 깨어났는데 뭐 하기 위해서 깨어났다? To find the house on fire.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거 무슨 용법이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 거 결과적 용법 2번하고 4번 비교해볼까?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의 해석이 그는 자라서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뭐 해서 뭐 했다 하면 되네. 그는 자라서 뭐 했다니까 그는 뭐 해서 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집에 불 붙은 걸 발견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해서 했답니다. 해서 뒷부분이 했다. 잠에서 깨어서 집에 불난 걸 발견했다. 그는 자라서 용감한 군인 되었다. 이게 결과적 용법의 우리말스러운 해석의 방법입니다. 오케이. 원래들 알고 있었나요? 네. 새롭게 알게 됐나요? 네. 뭐 이것도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요?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자, 지금 1번하고 3번 같은 표현 해본 건데요. 지금 이제 써 있는 거의 해석은 뭐 민속춤은 포크 댄스가 민속춤이니까 어찌 어떻지 않다 배우기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되는 건 뭐가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민속춤 배우다. 민속춤 배우다. learn. learn 일단 배우다. learn folk dance. 그러면 배우는 것 to learn folk dance. 암만 길어봤자 it is not hard죠.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대신에 는 것 컨트롤 X 누르겠죠. 잘라내기 여기다 뭐 쓸까? It is not hard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not hard to learn folk dance. 됐습니까? 오케이. 넌 뭐야? 그래서 to learn folk dance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죠. 이거 하고 여기에 있는 folk dance is not hard to learn 하고 똑같은 뜻의 문장이다. 됐습니까? 근데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고 여기선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거 지금 써 있는 거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의 해석은 뭐예요? 이 상자는 어찌 어떤치 않다? 옮기기에 다란 말은 이 상자를 옮기는 것은 잠깐만 이 상자를 옮기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무겁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옮기다가 move this box고요. 옮기는 곳 하고 싶으니까 to move this box is not heavy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heavy to move this box.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바뀌었다. 같은 표현인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4번도 같은 버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는 뭐 많이 봤잖아 이거. he 뭐야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he grew up 참 이러죠 그쵸. 오케이. 선생님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할까 그치. 뭐 몇 번씩 해도 왜 he grew up and he became a brave soldier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얘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거까지 쓸 필요 없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4번은 니들이 써?
4번 똑같은 글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틀렸으면 딱밤 내가 때리면 되겠죠 뭐. 왔었죠? 보자. 여기 가자. 위에 거 맞잖아. 위에 어떻게 하지? 엔드를 기준으로 앞에도 누가 다 쓰고 뒤에도 누가 다 썼잖아. 관찰을 해봐. 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또 뭐겠어? They woke up and they find the house on fire. 이렇게 하면 틀렸죠? 틀렸죠? 맞을 리가 있냐? 아까 전에 내가 became 안 했어? became? And he became a brave soldier 안 했었나? 내가 비컴 했었니? 왜 비케임 했겠냐? 왜 비케임을 했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해야 돼. 야, 이 정도 나르는 방법을 가르쳤으면 이제 스스로 날아다닐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계속 나른 연습시키고 있어. 뭐. 참네. 관장 알고 보시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Justin woke up to be a star겠죠. Justin woke up to be a star. 해석해 주세요. 저스틴은 일어나서 스타가 되었다. 오케이, 이게 뭔 얘기냐? 저스틴은 하룻밤에 스타가 됐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저스틴 비버는 하룻밤에 스타가 됐다. Justin woke up to be a star. 됐습니까? 그럼 영어스럽게 그대로 하면 일어나서 스타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있더라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바르게 고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This suitcase is carry. 그렇죠.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의 뜻은 이 가방은 갖고 다니기에 쉽다. 그렇죠. 갖고 다니기 편해요. 이 가방은 들고 다니기 편해요.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 그 다음에 chopsticks are difficult to using은 무슨 얘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사용하기 어렵다. 그쵸. 젓가락은 사용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 chopsticks are difficult to us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다른 버전 쭉 한번 보면 누가 다? 저스틴이 뭐 했다? woke up and he became a star. 됐습니까? 두 번은 안 틀려야죠, 그쵸? 됐습니까? 일어났고 그리고 스타가 되었다. 그 다음에 this case is easy to carry의 뜻은 쉬워요. It is easy. 뭐 하는 것은? To carry this suitcase. 오케이,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럼 3번 똑같은 문장 써보세요. 여러분들 구경만 해가지고 뭐가 여러분들 하나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써있는 문장은 이 말인데 이거는 다른 버전은 뭡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젓가락을 사용하다가 뭐야?
더는 도대체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가 왜 붙는지 모르겠어. Use chopsticks. 그쵸? 그럼 젓가락 사용하는 것. To use chopsticks. 그쵸? 그럼 to use chopsticks. 한번 길어봤자. 찹스틱스 엄마 길어봤자 뭐야? 데이잖아, 그치? To use chopsticks. 그래, 그럼 엄마 길어봤자 뭐야? 그래, 무슨 데이야, 데이는? 이시죠? 그러면 it is difficult야? It are difficult야?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보단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 응? 무슨 데이야, 데이는? 그리고 넌 도대체, 뭐, 이거 왜 나타나는지, 이걸 왜 쓰는데 도대체? 엄동도는 뭐 새끼 쳤습니까, 어디서? 어? 자,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젓가락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야? 아니면 젓가락, 일반적으로 나, 이 말하는 사람 젓가락은 다 못 쓰겠단 거야? 근데 도를 도대체 왜 붙이냐고.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고봐. 뭐 아는 척하고 앉아있다 시켜보니까 다 모르고 있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미주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세요. 이거 뭐야? Y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문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My grandmother lived to be 80 years old. 이거는 무슨 조용법이야? 투부정사에 결과죠,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나의 할매는 이렇게 아까 전에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가 그는 자라서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지. 그러면 누가 뭐 해서 나의 할매가 살아서 80세가 되셨다. 80살이 되셨다. 나의 할머니께서는 사셔서 뭐 좀 이상한데 80세가 될 때까지 사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80세 될 때까지 사셨다. 80세까지 사셨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문장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뭐 앞만 길어봤자 해보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he must be smart to answer the question 하고 있네요. 그래서 must의 뜻은 뭐뭐 임에 틀림없다니까 he must be smart의 뜻은 그런 게 틀림없다. to answer the question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하면 돼? 대답을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만들고 있다? 어찌 똑똑한? 어찌 똑똑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서 똑똑한 이라는 뭐 만들고 있어서 어찌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제목법이다? 동사 제목법이다. 그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니.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 저 위에 설명해서 이 투부정서가 뭐를 하고 있다? 판단의 근거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 위에 이게 바로 그겁니다. He must be smart to. 그래, 어쨌든 판단의 근거라도 구조상 어찌 똑똑한? 어찌 똑똑한? To answer the question 해서 똑똑한. 이것도 어찌 어떤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사적 뭐 판단의 근거니 뭐니 이런 것들 얘기해서 복잡해 보이더라도 지가 날고 겨봤자 어찌 어떤입니다. 그 다음에 Fred bought a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Fred가 뭐 했다? 샀죠, 새 폰 샀죠. Only to lose it again.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또 잃어버렸다. 결국 또 잃어버렸어. Fred bought a new phone. Fred는 새 폰 샀는데 결국 그것을 다시 또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무슨 용법이야? 결과인데 이거를 좀 이따가 1번 문장도 같은 뭐 똑같은 문장이 뭔지 볼 거고 3번 문장도 똑같은 문장이 뭔지 살펴볼 건데 하나는 접속사 뭐가 들어가고 또 다른 하나는 접속사 뭐가 들어가는 게 다르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나저나 아, 좀 이따 뭐 Y에 대한 대답 들어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C의 1번 똑같은 문장 누가 더? My grandmother lived. 그 다음 뭐? And she became 80 years old.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 용법 중에서 and가 들어가죠. 근데 3번 문장 볼까요? 3번 문장 똑같은 버전은 뭐겠다? 누가다? Fred bought a new phone. 그 다음 뭐예요? But he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트 쳐다봤어? 보트 쳐다봤어? 응. 됐습니까? But he lost it again. Who's lost, lost지? 재미나. Fred bought a new phone, but he lost it again.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둘 다 결과적 용법인데 얘는 자연스럽게 and고요. 얘는 뭐야 없어도 뭐가 자연스럽다? Only to do니까 but이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건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answer the ques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Must he be smart? 왜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니? Why must he be smart? 그랬더니 He must be smart. Why? To answer the question 해서 그래서 어찌 어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부사용법 쭉 덜 살펴봤네? 됐습니까? 그 시인은 살아서 87세가 되었다.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 다? 더? 포엣이? lived 했다. to be 87 years old. 하면 되겠죠. The poet lived to be 87 years old. 그래서 여기에 to be 87 years old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의 용법 중에 결과 됐습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의 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언제 뭐하기에? 여름에 착용하기에 어떻다? 적절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그렇죠. Sunglasses are proper. Sunglasses are proper. 뭐하기에? To wear in summer. 됐습니까? 그래서 proper가 적절한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어찌 적절한 to wear on summer 하기에 적절한 여름에 착용하기에 적절한이라는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그래서 부사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proper가 적절한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가 suitable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찾아온 거? 맞죠? suitable 또 뭐? 아니 아 뭐 네가 찾아온 거일 수도 있지. sure는 확실한 겁니까? suitab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적절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아이고야 right 선글라스가 옳지 됐습니까? 뭐가 옳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대 요새. 됐습니까? 뭐는 늘 옳지 뭐 치킨은 늘 옳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right이나 proper, suitable 같은 것들이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좀 더 얘기할 것 같지 않아? 아 네. 뭔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할 걸 한번 써봐. 뭐? 다 가져왔어. 위에 거 잘 관찰해봐, 배운 걸. 여러분 자꾸 복사기가 될 태세인데요.
생각을 좀 하세요.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니들이 뭐 직업 경쟁해야 되는데 똥 깨더라.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낫네요. 자, 이 문장은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그것은 이거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얘는 무엇? 됐습니까? 그럼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다 부터 먼저 해보자. 됐습니까?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다 wear sunglasses in summer 일 거 아니야. 어? wear gloves, wear shoes, wear 뒤에 착용할 물건이 목적어의 형태로 오면 되잖아. wear sunglasses in summer 이건 여름에 선글라스 wear 한다. wear 다음에 이거 동사잖아.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오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순서대로 갖다 붙겠지. 어? 그럼 얘는 여름에 선글라스를 쓰다니까 쓰는 것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쵸? 그러면 is proper 한 다음에 아 나 이런 거 동사 is proper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 이게 바로 뭐다? 여기에다가 뭐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It's proper for children to wear sunglasses in summer.'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뭘 하면서 배워요? to do를 누가 하는지 문법적으로 표현했어, 의미적으로 표현했어. 문법적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to wear sunglasses in summer를 누가 한다라고? 아이들이 한다라고 문법적으로 표현했어, 의미적으로 붙여놨어. 의미적으로 붙여놨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뭘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라면서 배웠잖아. 니는 배웠다며? 왜? 배워서 그렇게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지인이네 반은 배웠다 그런 것 같은데? 뭐 곧 배우겠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투투용법 인업 투두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의 뜻이 너무란 뜻이고 내 안에 뭐 있다? 나 들어있다. 부정적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너무 또 그림 그려야 돼? 너무 더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덥다 말이죠. 아 참 너무 덥네. 차가 너무 막혀. 아 너무 못생겼어. 나 너무 못생겼어. 이러냐? 됐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너무 어떻다 라는 말 뒤에 to도를 갖다 붙이면 이 어떤 동작을 갖다 붙인 거죠. 동사를 동사가 아니라는 형태로서 이걸 하겠어 못하겠어? to도를 못한다고 했죠. 너무 더워 수영하기에는. 수영하겠단 말 못. 아 참 수영하기에 너무 덥진 않겠지. 밖에다가 놀기엔 너무 덥다. 예, 밖에다가 놀겠단 말이야. 못 놀겠단 말이야. 놀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반대로 뭐 충분히 빠르다. 뭐 난 충분히 잘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 표정이 이렇게 했죠. 이럴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난 네 남자친구가 되기에 충분히 잘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난 네 남자친구가 되기엔 충분히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대머리인데? 머리 좀 심어주자. 아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은데?
어, 내 머리카락 같은데? 웃었어 지금. 영국 14세기. 아, 그 사람들 머리카락까지 내려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못생겼다. 됐습니까? 그래서 enough to do 뒤에 to do는 한다 못한다 한다 라고 얘기했고 뭐 so 대시고 다 얘기했습니다. 설명하기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지민아 완성시키면 I'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은 무슨 뜻이야? 그 산을 올라가기에는 그렇죠. 난 너무 피곤해 그 산에 올라가기에는. 그래서 to climb up the mountain 하겠다 못하겠다? 좀 이따 이거 같은 문장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너무 피곤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너무 too tired 한 게 뒤에 to do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 영향을 끼쳐요? 부정적 낮에 영향을 끼치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Julia Julia is tall enough to be a fashion model의 해석은 뭐고? 줄리아는 충분히 크다. To be a fashion model 할 만큼. 됐습니까? 패션 모델이 될 만큼 충분히 키가 크다. 그러면 tall enough 한 게 여기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to be a fashion model 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죠. 굿. 좋은 느낌이죠. 계속해서 3번 Do you know? 'To ask for help.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무슨 소리예요? 자, 너는 그를 아니. 끊어있기. 너는 그를 아니. 그 다음에 얘는 well enough. 충분히 잘. 그러면 요까지 다 합치면 너는 그를 충분히 잘 아니. 그 다음 그렇죠. 도움을 요청할 만큼 ask for 찾아보라 했죠.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무엇 무엇을 요청하다 라는 뜻이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Do you know him well enough? 너는 그를 충분히 잘 아니?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Okay, the girl is too shy to say anything은 무슨 뜻? 그 어린 여자아이는? 그 어린 여자아이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Okay,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해석에 The young girl is too shy. 그 젊은 여자는 너무 수줍어. 뭐 하기에는? To say anything, 뭔가 말을 하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 애니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겠죠.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들이 되셨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 참 요거 좀 열어놓자. 탑모스트. 자, 그러면 I'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I'm too tired. 난 너무 피곤하다. 그 산에 올라가기에는 이란 말은 난 매우 피곤합니다. I'm so tired. 그래서 that. 그렇죠. I가 와야 되죠. I. Can't 확실해? Can't 확실해?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얘 보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I couldn't가 아니고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됐습니까? I'm so tired that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because I am very tired. I can't climb. 아이고. 없다. 이것도 같고요. 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또 B 코드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오, 똑똑한데, 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o tired 였죠. 여기에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not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표현이 쭉 이렇게 와준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Julia is tall enough to be a fashion model은 이것도 Julia는 매우 키가 큽니다. Julia is so tall that 얘 찾아봤어요. 패션 모델 이렇게 되겠죠. Julia is so tall, 매우 키가 크다. That 그래서 that she can be a fashion model, 그래서 그녀는 패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엔 enough to do죠. enough to do는 긍정적 영향이니까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그러면 뭐 얘는 묻는 문장이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Do you know him so well? 그래서 that Can you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의문문이라서 어색해서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The young girl is 자 뭐 일단 애니에 대한 얘기 아 애니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자 그럼 얘는 일반적인 애니야 좀 특별한 애니야?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라 그러면 뭐가 있거나 뭐가 있는 문장에 쓰는 애니야? not이나 또는 묻는 문장인데 묻는 문장은 일단 아니고 not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래서 the girl is too shy to say anything은 the young girl is so shy 그래서 that 하고 얘 쳐다봤어요. 어 그렇죠. 얘도 쳐다봤죠. 그러니까 that she can't say anything. 자 여기 보세요. 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된 n이고 이건 뭐네? 이거 not n이네. not n이네. not n이니까 해주세요. she can say nothing. 어, 영국사라고 됐어. nothing. The young girl is so shy that she can say nothing. can 이상해졌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는 정상적인 애니였다. 어,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something이 아닌 거야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애니야. 그래서 to를 보고 선생님이 자꾸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잘 여러분 말할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되면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 오케이. 칼티라랍니다. 아참 그나저나 샤이의 반대말은 뭐예요? 브레이브. 뭐 일단 브레이브? 어? 브레이브. 브레이브? 어 또? 뭐라고? 컨피던트. 어 그렇죠. 컨피던트. 좋네. confident, brave. 외에도 뭐 outgoing 같은 것도 있죠. outgoing, 외향적인 나대기 좋아하는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여기 뭐하라 그랬지? 아 다른 표현법? 아이고 또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해리가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뭐하기에는 결혼하기에는 됐습니까?
똑같은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뭐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면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Harry is too young. 뭐 하기에는 married. 됐습니까? Get married가 결혼하다죠. Harry is too young to get married. 그 다음에 이 밧줄은 어떻다? 충분히 길다. 뭐 하기에? 거기에 닿기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밧줄은 충분히 길다. Rope is long enough. This rope is long enough. 뭐 하기에? To reach there. This rope. 뭐 라푼젤's hair is long enough to reach here. 뭐 이건 저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충분히 길어. 라푼젤's hair is long enough to reach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너무 나이가 많다. 됐습니까? 너무 나이가 많다. 뭐 하기에는 걷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할머니 너무 나이가 많으시다. My grandmother is too old. 뭐 하기에는 to walk faster. 됐습니까? My grandmother is too old to walk faster. 그래서 같은 버전들 쭉 보겠습니다. Harry is too young to get married는 결국 Harry is so young that he can't get married. 예, 해리는 남잔데. 예. 보통은 남자 이름인데. Harry is so young that he can't get married. Because Harry is very young, he can't get married. Harry is very young, so he can't get married. 같은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This rope is long enough to reach there.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is rope is so long that it can reach there. This rope is so long that it can reach there. 그래서의 대신입니다.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So that. 얘는 very의 뜻이고, 얘는 so의 뜻입니다. So so를 쓰면 이상해서 이렇게 쓴다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grandmother is bad too. My grandmother is so old that she can't walk faster. 됐습니까? My grandmother is so old that she can't walk faster. 너무 늙은 게 to walk faster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can't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 근데 he is too upset to think clearly 했는데요. clear, clearly. 일단 clear는 무슨 뜻이에요? 맑은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뭐 그거는 그러면 clearly가 무슨 뜻이에요? 맑게? 오케이. 그래서 제대로 란 뜻이죠. 제대로 똑바로 명확하게. 밖에 호랑이 나타났으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쟤들 지금 다 잡혀먹고 난리 났어 지금.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He is too upset. 그는 너무 화난다. 그렇죠? 뭐 하기에는 명확하게 생각하기에는 제정신으로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생각하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생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He is so upset that 자, can't 하기 전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안심하고 하면 되겠죠. He can't think clearl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clearly가 하는 일이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뭐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다시 꾸며주려면 어떤 하다야? 어찌하다야? 그래서 무슨 시 써야 된다? 어찌시 부사. 됐습니까? He is so upset that he can't think clearly. 그 다음에 This bed is warm enough.
그래서 이 침대가 어떻다? 충분히 따뜻하다. 뭐하기에? 들어가서 잠자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this bed is so warm that 여기 한번 쳐다봤죠? I can sleep in it.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 책에는 틀렸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고쳐놨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왜 it이 있으면 안 되냐? 위에 문장은 몇 문장이라 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죠. 밑에 문장도 한 문장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와 똑같은 역할하는? so하고 똑같은 역할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 이번 범위에 투투용법 인업투두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 제발 되살려 놔 주시기 바래요. 책 만드는 놈도 틀리고 있죠. 그렇구요. 오류 찾기인데 여러분 책에는 오류가 없었구요. 칼지라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떻다? 그녀가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됐습니까? 요거 만들 거고요. 그 책을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떻다? 그는 충분히 친절했다. 뭐 할 만큼? 내 가방을 들어줄 만큼. 됐습니까? 그럼 요거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요거 뒤로 가 있겠죠. 오케이. 자, 위에 거 시제는 현재고요. 밑에 거 시제는 당연히 뭐겠다? 과거겠죠. 자, 그럼 그녀가 너무 어려서 책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She's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understand this book. 아, the book 뭐 됐습니까? 뭐 this book.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book. 그러면 결국 똑같은 표현. 그녀는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어립니다. Young. 그래서 that she can't understand the book. She is so young. She is very young, so she can't understand the book과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he was kind enough. 뭐 할 만큼? To carry my bag. 됐습니까? He was kind enough. 맞지? 아, enough가 또 틀렸네. 결국은 틀렸네. 어쩐지 빨리 쉰다 했다. He was kind enough to carry my bag. 그래서 he was so kind that he could carry my bag. 일텐데 뭐 요게 조금 어색하죠. 해석이 들어줄 수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래서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보다는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래서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줬다 하면 되나? 그렇죠? 그럼 그는 들어줬다. He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He was so kind that he carried my bag.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배우고 있는데요. 굳이 꼭 수학 공식처럼 뭐 can, could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새로운 부분 설명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거고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 to 부정사 자체가 얘가 to go there가 물론 뭐 이렇게 고라고 하는 뭐가 들어있지만 동사가 들어있지만 하지만 to가 붙었기 때문에 문법상 동사는 아니잖아. to go there가 문법상 동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투고대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배웠던 게 뭐야? 투고대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거기 가는 거, 거기 가기 위하여, 거기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지, 거기에 가다라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들어 있지만 문법상 동사는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런 것들의 행동, 이 행동 to do 라고 하는데 to do를 누가 하는지 이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붙여서 표현해 준 이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 책을 이해하기 쉬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 일반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책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얘기인데 뭐 지가 좀 잘난 척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잘난 척 하려고 야 니들은 이 책 어렵지? 나는 쉬워. 내가 이 책 이해하기 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면 붙이는 게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이해하는 것 너무 기네? 그쵸? 그래서 이거 짧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배웠어요? It is easy 뭐하기에 to understand this 북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여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가 생략됐냐? It is easy for people to understand this book이 생략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이 책을 이해하기 쉽단 말인 거야? 내가. 에? For people인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이해하기 쉽습니다란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건 표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상의 주어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야 니들은 어렵지? 나는 머리가 좋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해서 내가 이 책을 이해하기는 쉬워 이런 말을 붙여주고 싶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끊어있게 안 하면 이런 애도 있어. 누가 내가 무엇을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이러면서 I am easy 이릅니다. 어 I am easy. 어 내가 쉽다. 어 I am easy. 이게 말이 돼, 안 돼? 응? 난 쉬운 놈이래. 어, 난 쉬운 놈, 쉬운 남자야. 난 쉬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내가 쉬운 거야?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쉬운 거야?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쉬운 거야. 그쵸. 그러니까 I am easy 이러면 안 되고요. It is easy 해놓고 누구로선? For me로서는 뭐 하는 것이? To understand this book 하는 것이. 요렇게 붙여놓은 것. 요걸 보고 뭐라 한다? 이 to 부정사의 행동 이해를 누가 하는지 문법상의 주어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 내가는 I인데 I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문법상 주어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야 된다고?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뭘 쓴다고?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목적격 또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는지 이번에 배울 때 확실하게 익혀 두시고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to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여기서 예를 든 거야. 요런 거 표시한 거 말이야. 내가 이 책을 이해하다 해서 다짜 때부 이해하는 것 됐잖아. 하다가 아니니까 문법상 주어가 문법상 동사가 아니고 to 부정사니까 여기도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된다. to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 for나 of 플러스 to 부정사 앞에 to 부정사 앞에다가 to do를 누가 하는지 of me 뭐 of you to say so for me to go there 나로서 거기에 가기에 그 남자가 그런 말 하는 것 of him to say so for me to go there 내가 거기에 가는 것 for me to go ther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 일반적인 형용사 뒤에 쓴다 라고 되어 있고요. This song is difficult. 이 노래가 어떻다? 어렵다. 누구로선? For me. 나로선 뭐하기에? 부르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어려워.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누가 sing 하기에는? 내가 sing 하기에는. 됐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거는 뭐 의미상의 주어인데 그나저나 얘는 무슨 조용법이지? 명사형법이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It. 그렇죠? 얘 없다 쳐볼까요? 얘 없다 치면 이 노래는 어떻다? 어렵다? 뭐 하기에? 부르기에. 그렇죠? 이게 무슨 조용법이에요? 어찌 어떤? 부르기 어려운. 어찌 어떻다고? 이 노래가 어찌 어떻다고? 부르기 어렵다고.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만드는 무슨 조용법이야? 부사적용법이죠. 어찌라며 어찌! 됐습니까? 거기에 그냥 form이만 넣었을 뿐이야. 내가 부르기 어려운. 됐습니까? 내가 sing 하기에, for me로선 to sing 하기에 difficult 한. 얘는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적용법이다. 이 노래는 내가 부르기 어렵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뭐 it is difficult 하고 똑같네요. It is not easy for Kate to work out every day. Work out이 무슨 뜻이 있어요? 운동하다. 그렇죠. 운동하다. 됐습니까? Work out. 밖에서 일하다 라도 될 수 있지만 운동하다. 그래서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어렵다. 누구로선? 케이트로서는 뭐 하는 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쉬운 사람, 뭐 김종국 같은 사람도 있잖아. 네. 김종국 같은 사람도 있잖아. 아, 네. 됐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운동하라 그러면 지민이 보고 이제 매일매일 운동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서 하겠어? 막, 그죠? 막 분다고 날치겠죠. 오늘 하루만 안 할게.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요. 막 이랬죠. 승빈이는 어때? 매일매일 운동할 수 있겠어? 아. 매일매일 침대에서 띵굴띵굴 할 수 있겠어? 그건 할 수 있어. 와우, 격하게 끄덕끄덕.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거다. 폰이랑 같이 유튜브 보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여기 해석이 케이트가 라고 해석됩니다. 케이트가 마치 문장의 주어처럼 해석되지만 문장의 주어는 뭐야? 얘하고 얘죠. 얘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정용법이야? 명사적이죠.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누구에게는? 케이트에게는. 됐습니까? 케이트로서는, 케이트에게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낸 형용사 뒤에 쓴다. 이렇게 얘기했고,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어떻다? 착하다. 착하다. 누가? 너가 to help the boy 하는 것은 무슨 조용법? 명사 조용법.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to help the boy를 누가 한다? 네가. 됐습니까? 자, nice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nice car 하면 이건 뭐야? 좋은 자동차. nice boy는 착한 소년. nice가 어떤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이 좋다는 뜻도 있죠. 나이스가, 됐습니까? 나이스가 나이스카 할 때는 이 뜻이 아니야. 나이스카 할 때는, 나이스카 할 때는 일로 가줘야 되겠어. 됐습니까? 하지만 나이스보이 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성격이나 태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 누가 어떻다? You are nice. 그 다음에 뭐 붙일까? 그렇지. To help the boy 하고 똑같죠? 응?
아,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라서 쉽구나. 그럼 위에 거 볼까? 자,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이 I am difficult to the singing why to sing the song. I am difficult to sing the song 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난 막대하지, 나 어려운 사람이니까 막대하지 마. 나 어려워. 나 어려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얘는. 예? 얘는 얘가 안 되죠. 이런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form이라고. 근데 얘는 you are nice. 아, 너 착하네. 그 다음에 이거 뭐라면서 앞에서 배웠냐, 이거? 이거 만나본 적 있어요? He must be smart. He must be smart.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다. To answer the question. 뭐 해서? 그 질문에 대답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판단 근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 상대방한테 You are nice 라고 얘기했어. 너 착하다 그랬어. 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 해서? To have the boy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It is nice of you to have the boy는 You are nice to have the boy하고 똑같은 문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긴 뭐 쓴단 말이야? of you를 쓴단 말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I am difficult, 나 어려운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아 아니잖아, 내가 어려운 거야, 노래 부르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You are difficult, I am difficult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form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죠? 이거 가지고 뭐가 안 돼? Kate is not easy. Kate가 쉽지 않은 거야. 매일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Kate is not easy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of Kate가 아니고 뭐다? For Kate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문제 for가 맞냐, of가 맞냐, 다음 중 for, of 막 쭉쭉쭉 밑줄 꺼놔요. 어? 문장 다섯 개 쭉 해갖고 의미상의 주어에 뭐뭐뭐뭐뭐 It is easy for me to go there 뭐 이렇게 해갖고 for me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자동으로 뭐냐 나 참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You are kind, you are nice, you are wise, you are careful, you are rude, you are foolish 라고 다 말할 수 있죠. 그렇죠. You are foolish. 너는 어떻다? 바쁘다. 멍청하다. You are rude. 너는 버릇없다. 넌 버릇없다. 무례하다. You are careful. 넌 조심스럽다. 넌 신중하다. You are careful. 반대말은 careless. 넌 부주의하다. You are wise. 너는 현명하다. You are smart. 넌 똑똑하다. You are nice는 넌 착하다. Nice가 할 때 nice가 아니란 말이야. You are kind. 넌 친절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얘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of 플러스 목적격을 해야 돼. 아, 가끔씩 여기에 of she 써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of she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of her. 목적격 써야지 전치사 뒤에는. 그렇죠? 왜 이렇게 졸려? 자,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내가 예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쉽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 책은 이해하기 쉬워. 누가 이 책을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일반적인 얘기. 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일 때는 for people이 생략됐으니까 for everyone, everybody가 생략됐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뭐 하는 게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 사람 주어로 또 다른 문장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주어로 또 다른 문장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such a rumor가 뭘까요? such a rumor. 아, search 찾다, 했다 찾다, search. 아. 에헤이, search 루머를 모르는구나. 어, 소문을. 네, 소문은 rumor 아니에요. 아니, 예? 아니에요. 루머는 소문이 맞고요. 루머에 루머에 루머 몰라? 모릅니까? 에헤이. 으흐이... Such a good boy. 네. Such a rumor. 오케이. 찾아보시고요. Such a rumor을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뭐, natural, 뭐,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미스가 여기선 무슨 뜻이고 그 외에 또 무슨 뜻이 있는지 뭐 많이 했죠 이거? 그쵸? 미스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뜻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하기는 어려웠어. 오케이. 그럼 요렇게 밑줄 꺾어놓고 뭐 하겠어? 요거랑 같은 거 몇 개 더 있지? 두 개. 두 개 더 있네.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저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Explanation 있죠? Explanation. Explanation. 오케이. 찾아보시고요. 얘, 내가 궁금한 이 녀석의 동사형입니다. Explanation이, Explanation은 무슨 품사일 것 같아? 당연히 명사겠죠. 그쵸? 얘의 동사형이 뭐냐? Explanation. 예, 동사형. 아 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사람 주어가 가능한 건 그 밑에 두 개도 포함입니다. 사람 주어가 가능한 표현은 무엇인지. 됐습니까? 뭐 랜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랜드 하면 바로우가 생각나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워크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서 주어랑 보어랑 같이 하고 목적어를 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외우 게 좀 많기 때문이죠? 그쵸? 뭐하고 뭐 상자 몇 개 그릴까? 세 개만 그리면 돼요? 확실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여기 인조이부터 쓸래요? 뭐 인조이부터 쓰지 뭐. 그래 인조이라고 썼어. 그래 그럼 여기는 원트라고 쓸래? 원트라고 쓰고 그럼 여기는 라이크라고 쓰고 그럼 상자가 하나 모자라지 않아? 여기다 뭐라고 쓸까? 트라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구분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이죠. keep doing finish doing. 오. practice doing.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ike 하고 like, love, hate, continue, start, begin. 오케이, 끄덕끄덕 하죠. 그렇죠? 진짜 할 수 있어야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어떤 문법하고 연결되죠? 다른 문법. 그쵸? 그렇잖아. 맞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문사 플러스 to do 할 때. 근데 뭔 없다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Why to do는 없다 그랬죠. 의문사 플러스 to do에 why to do는 없어. 오, 그럼 왜 거기 가야 할지는 why to go there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바로 요걸 쓰죠. 그렇잖아.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좀 이따 생각나겠죠. 너무 뭐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뭐 한 두세 번 들었다고 기억나요? 한 여덟 번은 들어야 기억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보어. 이거는 뭐 주어 보어를 설명하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주어로 사용된 거 뭐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To swim here is dangerous. 그렇죠? 그러면 to swim 대신에 다른 형태 돼야 안 돼? 오케이. 당연히 모두 된다. Swimming here is dangerous. 여기서 수영하는 것, to swim here, swimming here is dangerous. 둘 다 되죠. 그리고 참 여기에서 내가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서 주어 파트에 생각나는 것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의자들을 운반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의자들을 운반하는 것은 힘들다. To 오케이. The chairs 안 만기러 봤자 day인데 day is hard냐?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의자가 힘든 거야. 의자를 옮기는 게 힘든 거야. 그렇죠. 의자가 힘들다고 얘기. 의자가 힘들게 뭐가 힘들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를 운반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이즈가 와야지. 이 자리에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더라. 속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문법이 아이고 너무 길어. 짧은 거 좀 해봐. 예예. 여기서 이렇게 뭐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it이 될 수 있어야지. 가주어 it도 갖다 놓지. 누구처럼 day를 쓰고 뭐 They are difficult to use the chopsticks. 저 use chopsticks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똑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어에서 조심해야 될 건 to 부정사나 또는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to move the chairs 할 수 있지만 당연히 moving the chairs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래놓고 이것도 맞냐 틀렸냐 하면 의자가 딱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자를 운반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is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어울려야 된다? is가 어울려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동명사 주어 또는 to 부정사 구가 주어의 자리에 있을 때 복수명사라고 끝난다고 해도 문장을 해석해보고 이 물체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행동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보호 쪽 얘기했습니다. 뭐 그럼 웬만한 거 얘기했으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To get enough sleep is enough. 충분한 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너무 기니까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그래서 얘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다. 가진 구분이라 한다. OK.
오케이. 내 꿈은 전 세계 여행하는 거다.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안 되겠죠. 뭐 트래블 뭐 똑바로 이제 대충 써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dream?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Important. 뭐가 중요한디? 그니까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get 대신에 getting 돼 안 돼? Getting enough sleep is important 돼 안 돼? 되는 이유는 getting enough sleep 무슨 뜻이니까?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도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돼 안 돼? 오케이 안 되는 이유는? 돼요 되나 안 되나?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돼 안 돼? 돼요 왜 되는데? 내 꿈은 세계 여행하 것이다 안 될 리가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일 때 to 부정사가 하는 역할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 주어랑 보호일 때 그 to 부정사나 아니 그 to 부정사 덩어리가 하는 역할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동명사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단 가주어 진주어 구분일 때만 빼고 됐습니까? Getting enough sleep is important.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자, 그럼 되는데 이제 목적어부터는 다르죠. 뭐뭐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뭐 계속해서 여기까지 다 공통적으로 우리말로 공통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네 꿈 뭐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브라이언은 무엇을 원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Brian wants to have a pet at home.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여기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요. want 쪽인 것들 쭉 정리되어 있어야 돼.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시장에 가면 want to do 있고 맞다 했어요. 시장에 가면 want to do 있고 해야지. want to do 있고 거기 니꺼 하나 붙여야지. 시장에 가면 아, 알았어. 뭐 안 해봤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want to do 있고 아이 진짜 야 니들 안 노냐? 어? 공부만 하는 애들이야? 시장에 가면 want to do 있고 해서 하나 더 붙이라니까? 아 진짜 자 규현아 시장에 가면 want to do 있고 호프도 있고 야 원투도 있고 호프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너도 안 놀아봤네 시장에 가면 원투도 있고 호프도 있고 시장에 가면 원투도 있고 호프도 있고 뭐 배시배시 웃기만 하면 되냐 똥개야 띠리리리리리 씁씁후후 그렇죠 아이들은 모른다 늘 모른다.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되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된다고. 시장에 가면 뭐 시장에 가면 신발도 있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가면 신발도 있고 양파도 있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가면 신발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시장에 가면 신발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신발에 가면 양파도 있고 시계도 있고 시장에 계속 하나씩 푸시는 거. 안 해봤어? 유치원 때 봤어요. 유치원 때 봤어요? 룰룰룰룰룰룰룰 아 이거 이렇게 하기 너무 많은데 어,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준비됐죠? 가볼까요? 원트 hope plan decide would like fail expect afford desire
choose, intend mean, promise, attempt, propose, offer, refuse. 이 중에 니들이 꼭 알아야 될 거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pect to do 그 다음에 choose to do 그 다음에 mean to do promise to do 그 다음에 attempt to do 아 이건 아니다 offer to do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많이 했잖아 이거 그쵸? 그래서 뭐 begin, start, love, like, hate, 그리고 contin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거 뭐 이제 뭐 그 알잖아 그쵸? 엄마가 애 좀 만나봐라 그래갖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은 제일 먼저 한 거는 아 엄마가 이거 하네 suggest meeting him 하잖아 suggest meeting him 하길래 내가 consider meeting him 하잖아 어? consider meeting him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 할까? practice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practice meeting him 하죠? 그쵸? 근데 막상 갈래니까 avoid meeting him 하고 mind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 만나봤는데 뭐 괜찮아 그쵸? 내가 만나는 거 imagine meeting him 해봤더니 그쵸? 막 돈도 막 잘 쓰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났어 그랬더니 뭐 enjoy 하겠죠 enjoy meeting him 해요 그쵸? 됐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 만난다는 걸 친구들이 알고는 뭐라 그래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deny meeting him 하죠 그쵸? deny meeting him 했더니 애들이 막 어? 폰으로 데이트하는 장면 사진 막 찍어갖고 막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사귀는 거야?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어디 갔더라? 오른쪽? 아 여기 있네 그쵸 뭐지? admit meeting him 하죠 그쵸? 근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안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참 이건 아니고 keep doing 아까 했고 뭐 stop finish 하고요 됐습니까? 뭐 빠이빠이 헤어진다 됐습니까? 뭐 stop 하고요 stop meeting him 하고요 quit meeting him 하고요 됐습니까? 뭐 avoid meeting him 하다가 뭐 헤어지겠죠 뭐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뭐 그래서 뭐 이거 practice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이거 consider meeting him 그죠? consider meeting 해서 그래서 내가 imagine meeting him 해서 practice meeting him 했는데 이건 postpone meeting him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도 돼 enjoy meeting 했는데 친구들이 막 만난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deny meeting him 했죠 근데 막 친구들이 막 사진을 막 admit meeting him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keep meeting him risk meeting him 하죠 risk meeting him 됐습니까? 그래서 give up mind finish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왜 거기 가야 할지 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요거 쓴다 됐습니까? why to do는 없다 했죠 그래서 나는 그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뭘 입을지 what to wear to the party 그래서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지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런 상황에 뭐라 그랬을까 그렇죠 what should 대충 쓸게요 should I wear to the party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should I wear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문 얘가 I should wear로 바뀐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이제 기억납니까 됐습니까
이 문법과 연결이 된다. 오케이. 뭐 나머지 부분들 계속 쭉 했는 것들 문제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워크북 풀이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한 거는 10일까지였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10위까지 설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다음부터 내가 악착같이 내가 막 진도 나간다네.